찬바람인 분은 12월이 찾아오면서 금융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다 배당 시즌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배당주들 투자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와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12월에 들어선 오늘 이제는 슬슬 연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배당주 하면 대표적으로 금융주가 떠오르는데 사실 최근 금융주와 관련된 리포트들도 솔솔 나오고 있고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월의 의장의 입을 좀 확인하기 전에 많이 나왔던 좀 못 붙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 섹터가 좀 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주가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아직도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을 좀 의심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안전한 배당주에 대한 선호 심리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오히려 11월에 좀 아웃퍼폼을 하면서 네. 좀 주가가 좀 올라온 측면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또 이제 4대 금융지주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배당에 관련된 좀 이슈가 있죠. 결국 이제 금융주라든지 뭐 보험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차액 실현보다는 배당에 관련된 이슈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금융당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네. 좀 얘기를 한 점도 제가 볼 때는 호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배당 성향 자체를 좀 많이 제한한 부분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현금을 많이 쌓아놔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제 금융권이 좀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도 되지 않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뭐 중간 배당도 좀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조성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배당과 관련된 매력이 좀 더 돋보이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은 뭐 금융주뿐만 아니라 뭐 이제 보험이라든지 화재 같은 이런 쪽도 제가 볼 때는 배당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주가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적으면서 네. 그다음에 좀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좀 분명히 옥석 가리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파월이 또 12월에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이런 언급을 하면서 사실 12월에 만약에 FOMC 회의 때 정말 조절하게 된다면 은행주들이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제 배당 관련된 이슈로 그냥 네. 어떻게 보면 계절적인 어떤 테마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네. 사실은 지금 예금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배당 금리도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금융주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4대 은행보다는 오히려 좀 지방 은행들이 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상황인데 DGB 금융지주가 한 8.9% 정도 수준의 금리가 예상된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8.8%, 뭐 BNK금융지도 8.7%니까 네. 거의 8.5에서 9%대 사이에 지금 이제 배당 성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적금을 안 하신 분들, 그냥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이런 배당주는 상당히 제가 볼 때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약간 헤지 개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사실 오늘의 좀 이제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아 성장주가 가겠구나, 먼저 산타랠리가 나오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좀 이제 성장주에 포커스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이제 배당주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수익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가실 수 있는데 네. 일단 좀 한 종목 정도는 저는 헤지 개념으로 하나 좀 보유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변동성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좀 하나의 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앞에 좀 말씀드렸던 좀 지방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한 제가 볼 땐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옥석 가기는 분명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안정적인 투자처를 좀 선호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배당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당주라는 게 배당나기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투자 좀 시점을 잡을 때 잘 사는 것만큼 잘 파는 게 중요한데 언제쯤 매도 시점을 갖고 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제 배당나기 걸리면 거의 이제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을 다 지금 그쵸.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되돌리잖아요. 하락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배당락을 좀 거치면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라고 하면 보통 뭐 1월에서 2월 정도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2월에서 최대한 좀 어떻게 보면 상승을 좀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금융주 자체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금 12월 초에 사셨다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좀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단기 수익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조정도 있겠습니다만 지수 자체가 좀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금융주라든지 어떤 보험주 같은 경우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은 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그래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잡고 제가 볼 때는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배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실 것 같은데 은행과 보험 관련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특히나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중소형 은행주를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까지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